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최종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을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. 제주는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 43분 울산 현대 이청용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5분 서진수가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47분에는 구자철이 역전골을 넣어 올 시즌 우승팀인 울산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. 제주는 14승 10무 14패 승점 52점으로 K리그 1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5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.